예, 중심 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심 보신 하나님. 오늘 이 사단의 기호이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란 것은 빛나는 별이다. 이거 번역부터 사단 역사를 해가지고 킹제임스에는 루시퍼로 나와요. 루시퍼. 성경 번역까지 사단이 완전히 개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난 지금 이 성경 안 읽어요. 내가 그 전에 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여기 때 킹제임스가 더 만력인데 할 수 없이 이제 뭐 킹제임스 할 수 없으니까 계명성 참 이것까지 계명성 좋게 나오잖아요. 계명성 빛나는 별 이게 사단 예, 사단인데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쫓겨났어요. 너 열고 오픈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그럴까?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 마음을 내가 마음 중심 얘기하면서 보물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덮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 보좌에 앉으요. 나도 한번 당신 보좌에 한번 나도 앉고 싶소. 그러니까 여기서 앉으리라 앉으리라 보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그러잖아요. 악인에게 한번 두 번째 죄인의 길 세 번째 오만한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교만 자리죠. 제일 높은 자리가. 그 자리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한번 비기리라. 비교보자! 하고 하나님을, 꾸떼따라 이르기는 꾸떼따. 이제 네가 서울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 이제 예수님이 겸손으로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한 마귀를 이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마구간에 내려가지고 십자가 죽기가 복종하셔서 사단을 이제 깨뜨리게 되는데,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해야 될 자세히 살핀바라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이게 지금 땅을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을 파괴하고 그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버리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열국을 권세를 그래서 마귀가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을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세상 이게 정치 권력 이것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미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역사를 봤어요. 역사. 두 분한테 꿈을 꿨어요. 그 다니엘 환상이 머리는 정금. 그게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은은 메대 파사 두 어깨 나눠지잖아요. 세 번째 동 허리 헬라가 통일시키죠. 양, 다리,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죠? 이게, 세계 역사를 지금 말하는데, 그게 전부 왕국이었거든요. 왕국. 근데 어떻게 이긴가 보니까, 뜨인 돌이 날아갔고, 그걸 딱 때리니까, 그 왕국이 다 부서지고, 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다. 그랬죠? 이게 사단과 싸움이에요. 근데 뜨인 돌이 뭐냐는가요? 놀랍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똑같아요. 골리앗의 모습이 그 신상이 뭐 신상 사단이에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 갖고 던져보잖아요. 그 물맷돌이 산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세 번 물으세요. 말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데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다윗처럼 일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중심을 지금 말하고 싶은데 이 사단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이 올라가 뭇별이 올라가리라. 이게 마음 중심에 빗나갔어요. 저는 참 이러면서 많이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중심이 중요하다. 주님 뭘 보냐는 거 중심 봅니다. 중심. 다윗을 만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마음이 합했는데 뜻을 이루리라. 근데
중심 볼 때에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엘리야, 이야 키도 크고 미남이고 대단하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더라. 이미 버렸어. 나는 중심이 안 됐어. 내가 보는 건 사람 같잖니. 나 중심 본다고 다윗. 그래서 그 중심 하나 보고 다윗의 기름 부었잖아요. 얼마나 중심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우리 몸의 의도와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의도와 뜻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살인 큰일 나네 나쁜 놈이네? 아니요. 중심이 아름다웠어요.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바울이 사울이 될 때 스바 돌려서 죽였어요. 살인자요. 근데 왜 죽였어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몰라서. 둘 다 살인자예요. 구약에 가장 크게 쓴 사람이 모세고 신약에 가장 크게 쓴 사람이 사울인데 다 사람 살인자예요. 세상법으로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것을 모르더라고. 중심이 없어. 중심이. 하나님 중심 보죠. 가장 크게 쓰죠. 뭐 때문에 살인했냐고. 지 욕심 때문에 했냐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죽여없어요. 열정. 열정이 없어.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이 충자로 나와요. 충. 충성.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럽니까 지금? 충성하려고. 왜 충성합니까? 사랑하니까. 자, 중심을 하나 받고 싶으시죠. 자, 우리가 첫째,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끝! 다 끝났어. 그럼 그 하나만 모든 게 되네.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이 마음을 사단에 뺏겨보니까 신랑과 신부라는 엄청 한 몸에서 이 가늠한 자들하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아들딸이 부모를 닮아야지. 그냥 지금도 가만히 저 사람 중심 어디 있는가 보면 헌금을 해도 자랑해서 했니? 너 일해도 네가 무엇 때문에 하냐? 답은 말아요. 안 받아 그런 것은. 네 자랑해서 했고 너 높아지고 싶어 했고 네 야망 때문에 했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떠났다. 하나님 뭘 좋아하겠냐고. 하나님 우주 마음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게 주님 것인데 뭘 우리 마음은요. 하나 마귀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들을 수 있고 이 마음 하나 찾으려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 위에서 납니다. 네 마음은 네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도. 하나 딱 하나님 갖고 싶은 거지. 우리 마음 하나 갖고 싶은 거. 사랑이 뭡니까? 사랑. 네가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남자가 두 여자 동시에 사랑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 받고 싶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 드릴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게 모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에 이 하나님 나라와 한국을 세우기 위해서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 받고 싶으셔서 일하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마귀고 마음 하나님 보좌 찬탈하고 싶어서고 그들이 우리 마음 갖고 싶고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을 마귀한테 바친 것을 하나님 바친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는 뭔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왜 그랬어요? 어?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사관으로 충성했다 그랬어요. 충성했거든요. 충성밖에 없어요. 지금 충성. 정말 충성하면요 내 마음 하나 있는 것이 한이네 둘 셋 그 바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뿐만 아니다. 자, 내 종 갈렙은 그들이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온전히 따랐은 즉 그 충성이거든. 온전히. 자,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이 와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물과를 이겨주리라. 자, 이게 10일이 이 뭘까? 로마 열 왕의 핍박으로 해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게 330년이요. 근데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끝날 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받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해답은 충성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 왕과 사단 왕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종으로 이제 찾아와야 되겠고 마귀의 밥대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하나 끄집어내는 이 전투 싸움의 현장에 붙었어요. 지금 뭘 이기냐고 충성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충신이라는가? 충무공? 왕이 버렸거든요. 삼군 수원 통제사에서 목 잘라버렸거든요. 백의종군 안 알아줬어요. 계급장 없이 뛰어. 그래서 죽었어요. 왕을 위해서. 그래서 충무공이에요. 우리는 알아줘갖고 하나님 보시고 힘주시고 성령 와갖고 날마다 함께 자 말씀하면서 좀 일 좀 해라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뭔 놈 이유가 많았고 안 하려면 안 할 일이 얼마나 있고 하려면 귀엽고 합니다. 딱 맡겨놓고 봐라. 거기서. 그래. 근데 어디까지 할 만치 했어요. 죽도록 죽기까지예요. 예수님 죽었어요. 죽었어. 죽어야지. 죽어야 막 이겨요. 왜 그러냐면 이 영적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 타락됐기 때문에 중요한 게 죽어야 돼. 성령이 일해야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나라. 우리 사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막이 뭘로 절대 혈과 육으로 못 이기니까 성령이 원래 피를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옥합이 깨져야 향이 흘러나가는데 자 깨지고 그래서 권한받고 옛날 훈련받아갖고 훈련시킨 이유가 뭘까?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려고. 그 과정이 그렇게 영적 원리가 그래요. 충성 어디가 날마다 무엇을 얼마나 했어? 아직 살았구만. 죽기까지 해야지. 성령이 나타나야지. 응? 마태냐고 그것은 충성이라 그랬다. 충성. 응? 자 보세요. 다윗 중심 봤는데 다윗이 중심 보고 기름 부었을 때에 그거 어떻게입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근데 야 저 골리앗만 죽이면 왕의 사위가 된대. 왕 사위되려고 가요. 다윗이 싸웠을까요? 그래서 죽었어. 목적이 왕 사우야, 너는? 어? 사실 여호와 하나님 군대를 모여가다니, 이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모여가다니, 의미다. 그러면 불이 타본 거예요, 불이 타본 거예요. 뜨거워갖고. 못 견뎌, 못 견뎌. 하나님 이름이 모욕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냥. 그 사랑의 열정으로 물매도록 가져갔잖아요. 산돌로. 그것이, 응? 오늘 골리앗 앞에 못 가요. 벌벌 떨고 무서워갖고. 뭔 말이 많은가 몰라. 일단, 말씀의 돌을 던져야 성령이 마취도 남았다. 성령이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도 없어. 안 해. 그 밑에까지 가야지. 안 가. 그 뭘 어떻게 하라고. 골리앗이 뭐니. 그래서 다윗이 없어요, 지금. 자, 모세가, 지팡이 들고 파랑한테 가야지. 가서 말해야지. 아니 아론과 하나 둘이 그 지팡이 들고 세계 제일 강대국 바람 앞에서 내 백성 인도인 나라 그 말 하겠냐고 그 말 가겠냐고 가도 못해. 벌벌 떨고 성령의 사람 맨정신을 못하거든. 주일은 막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뭐 지혜롭게 좀 맞아가고 그래서 무엇을 해. 다 지금 합리화하거든요. 허기시려갖고 확실하고 누군가 가야지. 자 하나님의 제목은 누군가 하면 충성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 부탁하라. 그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목이 제목 일군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요. 충성. 한번 마음 주면 안 변한 사람. 끝까지 의리 지키고 손해보고 근데 변해. 진리를 싸워야 되는데 이익 따라가 편하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는 아니지. 그때 이제 빗나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된대. 예.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일할까? 그건 우리 인간의 힘은 아니고 주님 사랑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누군가 그분이 나를 샀잖아요. 피주고 샀고 주님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 물질, 몸 누구 거예요? 아, 마귀, 우리 지옥 갈 사람들 아니요? 지옥 갈 사람 아니냐고,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뭘 잘라서 우리가 지금 얘기 있습니까, 지금? 지옥 영원히 불모에 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갖고,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거든요. 찬스를 준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 서로 되려고, 장관 한 번 뽑히면 좋아. 왜? 일꾼 되고 싶어서. 그래서, 뭐 돼? 면류가 있어? 없어. 그 명예 때문에 지옥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면류관 만들어 놓고, 충성하면 면류관 줄게. 면류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라 해도, 일꾼이 별로 없어요. 바울도 그랬더라고. 내게 옆에는 누가 없느니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고, 누가 가버렸고, 얼마나 외로운 얘기를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이러다 보면 끝까지 한 사람 없더라고요. 다 이거만에 변해서 그래요. 변해서. 끝까지 가야지. 죽기가 해야지. 뭐 때문에? 아니 삶 얼마나 살아요. 얼마나 살아. 주님이 다 아시는데. 고난 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만국을 위해서인데. 자,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왕국을 이루고 사단도 왕 싸우면 사단이 저희 분쟁에서 그 나라가 세겠느냐? 아! 분쟁은 끝나구나. 딱 끝나는 거. 그 나라는 절대 그 나라는 분쟁은 끝나거든요, 지금. 하나 돼야 되거든요. 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지금 항상 뭐 그 정치칼라 우파 좌파라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여기서는 좌파들 다 도무쳐버려요. 이상하거든요. 러시아 혁명이 4만 명으로 뒤집어버렸어요. 지금도 똘똘 뭉쳐. 우파는 이상하게 대장 만나라고 안 해. 딱딱. 아,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아, 뭐지, 이거 하나, 이, 저, 무슨 용 잡아서 나 확신해요. 조국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답됐구나. 희망이 있구나. 세계 역사 유리 없는 거대요. 이미 우리 사단에 싸워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나는 확신해. 그 나는, 아, 좀 두고 보세요, 목사님. 그, 그래갖고 또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안 되더라도 내가 말을 신해야지. 주님 이러셔요. 아멘. 아, 그래야 말하고 당당히 무엇이 무서워. 말 불더라. 그죠? 이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사단을 묶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성령이 오기, 이게 기도는 성령이 오기 위해서요. 회개하고 성령 오는 과정에 십자가 통과해야 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피를 흘리고 죽어. 죽기까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러면 그때 성령이 나타나게. 그때만 이겨요, 우리가. 난 얼마나 감사한 게. 자, 오늘 새벽 예배 그랬어요. 햇빛 같은 부활, 달빛 같은 부활, 별빛 같은 부활. 근데, 욕된 것을 신고 영광 얻고, 약한 것 신고 강한 것 살고, 욕된 것 심어야, 욕! 여러분, 욕 당했어요. 욕 얻어먹어. 참, 욕 많이 보셨네. 그 누가 좋아요? 그 욕을 심어야 되거든요. 영광이 되려면. 안 해. 그냥 해. 그 신교에서 내 몸뚱아 들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린 거. 얘 하나 물려시킨 거 딱 하나더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싶대.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내가 너 통치고 싶대. 딱 세 가지더라고요. 자,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뚱아. 이 세 가지만 드리면 돼. 이게 훈련이야. 그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금방 안 되더라고. 애굽에 탈출을 시켜갖고. 광야 훈련. 얘 광야 훈련 시킨가? 애굽에 때를 벗겨. 그 깨어져야 죽어져야 항복해야 고난을 통해서 시간 물질 몸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훈련인데 모세 40년 걸렸어요. 완전히 이제 사람이 80세 때 신을 벗어라 네 주권 양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로 바꿔진 거예요. 똑같은 마땅이가 아니니 모세 아껴 죽어지니까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홍이 갈라진 거예요.
그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 손에 있었을 때요. 모세는 40 훈련 받았어. 예. 자기가 내 몸뚱아리 드렸거든요.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내가 시간 못 드려. 물질. 아이고, 안 돼요. 몸 안 해요. 세 가지 딱 드리냐고. 그거 보면, 그거 드리면 충성이 된 거요. 말로 누가 못 해. 말로 누가 못 하냐고. 순간순간 생각하면 뭐라, 캬, 어떻게 볼까. 이 나라가 지금 넘어간다는데, 뭐, 들어봐야 뭐, 조국이고 나간 게도 없고, 뭐시 어쩌고 그런다니고. 좀 조용히 좀 살고 싶어. 그래. 그러면 당신 그대로죠. 얼마나 사랑해? 그 사랑한다고?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 위해 죽으신 사랑한다고? 아이고. 나를 사랑, 내 계명을 지켜 죽도록 충성해봐. 응? 다, 그냥, 간 건데 불경하고, 알아, 머리로는. 근데 싫어요. 누가 나서기 부르고. 그래서, 응? 이게요, 천불날 일이거든요. 교회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 정치인이 한마디만 뺐다고만 나려 나. 이번 주일날요, 저 백승희 복사관에, 아이고, 천만의 서명 온다고 해갖고요. 끝나고 왔다. 난 우리 성도가 내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내가 왔다. 뭔 뒷말이 많은지 복잡해버려요, 그냥. 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역 정서가 참, 생각이 무서워, 이 영적 싸움이. 그렇게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9월 9일이 어떤 날이냐. 종일 9월 9일 꼭 임명해야 되겠냐.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했다. 그때부터 매가 떨어졌다. 48년 9월 9일에 조선인민공화국 탄생, 북한 탄생했다. 그리고 58년도 딱 30년 만에 9월 9일 전국 북한 교회 폐쇄. 그 9월 9일에 꼭 날짜 맞췄어. 9월 9일 신사장 뵀더니 하나의 벌이 딱 9월 9일, 9월 9일 딱.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98년도 9월 9일 딱 취임했어. 조국이 9월 9일 등장! 사회 정했다! 선포! 싸움 붙었거든. 아, 그걸 보여주고, 그걸 보여주고 큰일 났다. 내가 우리 실력이 없더라, 아버지. 아버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막. 정말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나는 걱정 안 해요. 우연입니까? 다섯 개가 줄줄이 했구만. 우연이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다 보여주고. 뭐 알려주면 이제 여기서 듣고 알아서 목숨 그런 사람 있어. 싸운 사람 있고. 싸워야지. 어? 싸워야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 기도를 싸우고, 물질 싸우고, 힘을 싸우고, 막 싸워야죠. 여러분요, 우리가 뭐가 있는데 우리한테 기회 주신 감사합시다. 저는 걱정 안 해요. 두려워진 않아요. 이미, 그러면 우리가 욕된 것이, 우리가 1년 반 동안에 한끼 기도, 뭐 했잖아요. 지금 계속 목요일 기도잖아요. 한 달 한 번씩 해갖고 일주일에 다섯 번뭐 했잖아요. 대구에서 광주로 가라. 불 타고. 그래가지고, 막, 뭐, 와가지고 용을 잡고 이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그 욕된 거 심어서 했어서 그럼 한순간 뚝딱 되냐고. 아, 그래서, 나름 이제 기도해서 몇 달 동안 가. 몇십 명 하고 있으니까, 뭔 재미가 있냐고요. 목회를 한번 와갖고요. 뭐 메리트가 없어. 뭐 교회 성장시킨 것도 아니고, 기도해 집에 있어야 되고, 그럼 뭐 안 와. 그럼 힘 팔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함께 기도 회원, 이 배원선 이렇게 많아. 실제 온 사람 한번 왔다가 몇 달로 가버려. 힘 팔려갖고요.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생각 안 들겠냐고, 나도. 뭔 내가, 나도 바쁜데, 주님. 때가 되니까, 대구 사람들한테 광주로 가라, 안 되고 가라. 그래갖고, 불이 떨어지잖아요. 욕등을 심고, 여러분, 내가 심어야 되거든요. 오늘의 당, 여러분들은 과하게 뭐 심어놓은 거 있어서 그래. 저는 최선 다, 내가 두 명을 방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내가 원통 맞추려고 했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어내야지. 미래, 오늘 내가 심어내야지. 여러분, 지금 충성하고 기도해서 한 거, 내 자녀가, 그래, 이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상사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다 잘 되게, 그거 잘 되려고 목적이냐. 너! 기복주의. 그거 안 해주면 안 할까요? 그 한계예요, 거기서. 그럼 뭐 일이 안 풀리면 안 할까요? 그 보일러 샀으니까 목숨 거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이미 복 받았어요. 천국 복 받았어. 천국 가면 돼. 어? 얼마나 계산하고. 주님이 사람이 없다.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져서 있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역사가 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뭘로 하실까? 마태복음 25절에 그 주에 대해 잘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충성했다. 마지막 점수는 뭘로 매기냐고요? 똑똑하고 잘나고 IQ 뭐 영어 컴퓨터 잘했냐고요? 나 그런 거 몰라. 딱 그럼 할머니들은 무식한데 어떻게 하라고? 영어도 모르고 컴퓨터 모르던데. 할머니들도 무식해도 가슴 하나는 들릴 수 있어. 그걸로 점수 매기니까 감사해요. 충성은 변명할 수 없어. 네 마음 좋냐? 못 배워서 못해? 못나서 못해? 아니요. 더 있는 거 하나 있어. 네 마음 충성만 바쳐. 얼마나 감사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 충성하라는 거. 죽도록 충성함 우리 이깁니다.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져요. 만약 한마디 더 하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가? 내 자신의 왕국 하나님 두 가지 날마다 있어요. 사울이 버림받는가? 사울도 초대 왕으로서 기름 받고 참 훌륭했어요. 근데 다윗이 딱 등장하니까 어? 저 모르겠다. 저놈이 왕자리에 오면 인기가 뭐 만만한 천천이라고? 만만하면 천천히 무대에 쥐가 잠깐 내 왕국 왕관 뺏어갈까 봐서 이제 그때부터 내 왕국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막 이러면 그래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저 사람이 자기 왕국인가 하는 저도 나게 내 왕국 건설하고 싶어요. 솔직히 내 마음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여 내가 여기 그러면 깨져. 너 죽어. 넌 사울 돼 그러면 너는 다윗을 세워줘. 너 가만히 죽어. 그걸 쉬운 그거 어렵더라고. 그러면 돼요. 네 왕관 벗고 하나님 왕관 다 그러면 다 하나 돼요. 다 하나 돼. 다 그러면 이겨요. 이게 최후 싸움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으시고 날마다 죽도록 충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